이번에 강원도 가가지고 그거 한 거 봤어? 네. 아 그거 생각보다 되게 야하게 나왔더라. 아, 거품 뽀뽀하는 거, 이렇게 찍는 거 야하지? 되게 야하게 나왔는데? 우리도 안 야했잖아, 할 때는. 근데 그게 화면이나 뭐 이런 사진으로 보니까 어머님 왜 나 뭘 보겠어? 아니 컨셉을 자꾸 찍은 거긴 한데 야하게 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 사실 그게 아닌데 그렇게 야하가지고 이제 너무 부부가 좋았어요. 남편 윗돌이 벗는 거 벗어서 더 야해 보인다? 거품 안에 있으니까 더 그런가 봐. 나도 우리도 그 후회 없게 찍었잖아. 난 내가 봤을 때 오해가 1등이야. 근데 우리 그 콘서트 갔잖아. 아까 떨어져서 아유, 기사 났었어요. 친구들이랑 아 이렇게 붙인 거구나. 근데 떨어져서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 나도 그랬는데 떨어져 보니까 약간 낯선 여자의 느낌? 그래서 보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뭐. 맞아 남편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데 나중에 차에 타서 친구들한테 혼났어. 왜? 남편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자기들은 왜 찍으란 말 한마디를 안 하냐고. 아 진짜? 난 내 친구들 이렇게 그냥 가수들 이렇게 보여주려고. 남편이 그 남편인 거지 그 가수들이랑 내 친구를 찍어야 돼. 그치 맞아. 이 생각만 한 거야. 우리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줄 생각했는데 나도 그거 놀랐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와 진짜 칼질 못한다. 전쟁 났어. 조심해. 살이 껍질 부분 말고 살이 많은 부분부터 구워. 아, 지금 결국은 민석이가 나왔다. 나 셰프 같아. 오 셰프. 남편 밥. 밥을 해서 반찬만 하고. 잠깐만. 아, 어떡해? 일은 예원 씨가 벌리고 마무리를 민석 씨가 다 했네. 어디 갔어? 야 진짜 아침에 진수성찬이다. 진수성찬 진짜 아침상 푸짐하게 사 먹네. 임금님 수고하셨습니다.